몇 주 전에 야근하다가 생겼던 일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아프면 너무 피곤했죠. 뭐 혼자 있으니까 혼자서 야근 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데 뺄줄 모르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덜컥거리면서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. 그러더니 갑자기 멈춰요. 그래서 진짜 앉았죠. 이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제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좀 보여드렸어요.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때 멈춘 현상은 정말 무시무시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관련돼가지고 혹시라도 멈췄을 때 큰 사고와 피해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오늘은 승강기 건물주 그리고 시설 소유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승강기 대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승강기 같은 경우에 갇힌 사고가 가장 많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. 왜 갇힌 사고에 대해서 더 유의를 해야 되냐? 승강기가 갑자기 내려가거나 했을 때 그 충격으로 허리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. 스트레스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 2019년 9월 27일부터 건물주와 그리고 시설 소유자분 승강기 배상 책임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률이 바뀌었습니다. 만약에 가입을 안 하셨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. 보상 한도를 살펴보면 개인의 경우 1인당 사망 시 8천만 원, 후유장애 시 8천만 원, 그리고 부상을 입었을 때 1,500만 원의 이제 한도로 보상이 되고요. 그리고 대물 즉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1,000만 원까지 이제 실손 보상을 해줍니다.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저 앉거나 했을 때 신체적으로 많이 놀래가지고 척추 골절로 인해서 골절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 구급의 진단을 받으실 수 있고요. 40만 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상해 후유장애라고 해서 이 관련돼가지고 호전되는 현상이 없다라고 하셨을 때는 14급의 판정을 받고 500만 원의 보상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많이 걱정하시는 게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이제 10인승에서 40인승 그리고 5층 이하 건물부터 25층 이상 건물로 이제 보험료가 측정이 되고요.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보험료가 측정되고 연납으로 1년 납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영업배상 책임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승강기 배상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생긴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현행법상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. 화물용 그리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저희가 타는 에스컬레이터, 자동, 보도 같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이 소유자분들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시다가 큰 사고에 이제 보장을 못 받거나 하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상이 안 되니까 관련돼가지고 사고가 나면 소유자분들이 다 부담을 하시거나 하셨어야 되는 아니 근데 그때 뭐 어땠어요? 트라우마나 이런 거는 안 나오셨어요 혹시? 눈물 안 나오셨어요. 좀 너무 무서웠어요. 그래서 고소공포증을 갖고 그리고 폐쇄공포증 이런 게 있나 봐요. 아 그 이후로 네. 생기신 거예요? 그 이후로 생기진 않는데 왜 그러세요? 진지한 건데 무섭긴 하죠. 원래 탈 때 혼자 타기엔 좀 무섭죠. 그 핸드폰 꼭 갖고 타요. 어떠한 사고를 전혀 별거 아닌 게 없어요. 저 에어컨이 있는데요? 에어컨 왜요? 제 에어컨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언제 사건 사고 일어날지 모릅니다. 항상 사고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보험 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.